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한 발로 런지 가볼게요. 맨발 두 번째 발가락 정면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른발을 뒤로 뻗어서 45도 정도 각도로 발끝이 세워져 있을 수 있게 상체 앞으로 기울이시고 왼무릎 살짝 접었어요. 네, 뒷발의 체중이 이렇게 실려버리지 않게 뒷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만들어주실 거고요. 왼무릎은 구부렸을 때 최대한 발가락 앞으로 넘어가버리지 않게 고정시켜주세요. 그대로 마시면서 엉덩이를 치켜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앉았다가 다시 엉덩이 앞으로 쭉 밀어내주세요. 이때는 왼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오른다리는 쭉 펼게요. 다시 엉덩이 치켜들었다가 앞으로 후 밀어줘요. 마시고 10번 가볼게요. 업 밀어냈다가 엉덩이 치켜들고 5 버티는 왼쪽 다리에서 힘을 느껴주세요. 7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복부 잡으면서 9 10 이제 팔도 같이 가볼게요. 마시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스프링 다운도 옵니다. 다시 엉덩이 기를 때 등과 엉덩이 연결시키고요. 앉았다가 마시고 가슴을 쭉 펴내는 느낌으로 일어나요. 5 마시고 6 뒤로 밀고 7 마시고 8 두 번 더 9 팔은 어깨가 말리기 전까지만 당겨오고 마지막 10 그대로 발 바꿔서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발이 정면, 왼발 뒤로 같이 발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이셔서 무릎 접어주실 거고요. 맨몸으로 먼저 10번 가볼게요. 무릎이 앞뒤로 크게 흔들리지 않게 오른다리는 최대한 고정시켜주세요. 무릎이 고정이 되면 이제 엉덩이 쪽에서 자극이 시작하실 거예요. 앉았다가 팔도 같이 놔둘게요. 엉덩이 위로 보냈다가 하나 마시고 이제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체중 계속 복부랑 오른쪽 발가락 마시고 이렇게 가슴 열고 5 6 7 8 엉덩이 힘 들어가는 거 느껴주세요. 9 마지막 10 그대로 두 발 나란히로 돌아오실 거고요. 다시 한번 스텝인 놀다 갈게요. 팔뚝 힘주고 당겨오신 다음 턱 끝부터 당겨서 내려가세요. 다시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발바닥 바닥으로 일어나시고 지금도 왼쪽 엉덩이 느껴지시면 되고요. 둘 마지막 셋 복부 안으로 집어넣고 올라갈게요. 네, 이번에는 한 발 앞으로 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까지 해서 완전히 한 발 서기 밸런스를 조금 더 이용해 볼게요. 허리 길게 세워주시고 오른발 다시 뒤로 보내서 왼발 런지 자세 만들어 볼게요.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보냈다가 양손으로 틀어 당겨오면서 일어나요. 그대로 오른다리 멀리 뻗어 볼게요. 이때 팔을 당겨오는 힘
주셔서 등으로 좀 더 버티려고 해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돌리고 앉고 내쉬면서 오른다리 무릎을 쫙 핀 상태로 들어 올립니다. 다시 마셨다가 셋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으로 업 일어나주세요. 마시고 앉고 다섯 마셨다가 여섯 앉고 일곱 마셔주고 여덟 두 개만 더 갈게요. 하나 뻗어내는 다리에서는 엉덩이 위쪽에서 힘을 느껴주시고요. 버티는 다리에서는 양쪽 엉덩이 옆에서 힘 느껴질 수 있게 그대로 발내려놓기 반대쪽 가볼게요. 왼발 뒤로 보내셔서 시선 정면 마시면서 앉아요. 일어날 때 뒤로 킥 이제 팔 뒤로 보내주기 다시 마셨다가 둘 앉고 셋 마시고 왼쪽 엉덩이로 또 다리를 멀리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 계속 끌어내리면서 다섯 앉았다가 여섯 마시고 일곱 후 앉아주고 여덟 후 두 번 더 갈게요. 하나 마지막 둘 킥 그대로 제자리로 놓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스탠딩 롤다운 점점 팔을 더 당겨내는 힘 느껴주시고요. 롤다운 내려갑니다. 다시 허벅지를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길게 세우고 다시 둘 마지막 다시 여기서 등 한 번 더 크게 늘려주고 일어날 때는 허벅지 안쪽 강하게 조이면서 롤 업으로 일어날게요. 그대로 스트랩 제자리로 내려놓을게요.